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래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이상 전에 박사학위를 할때 한참 그 공부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그런 개념이 바로 공유제의 비극 혹은 공유의 비극이라는 그런 개념을 배울 때입니다. 재정학 수업을 들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그 영어로 표현하면 공유의 비극이란 것은 The Tragedy. 트레지디가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The Tragedy of Commons, 공유제라는 것은 사적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갖는 일종의 공유된 재산, 공유된 자산을 우리가 공유제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공유의 비극이라는 그런 문제는 재정학에서는 보면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또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일종의 접근 방법이자 접근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정치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누구에게 그 편익이라는 것이 귀속되지 않죠. 모두가 함께 나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정치 체제가 또 정치 제도와 경제 체제와 경제 제도가 변질되더라도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냥 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받았던 한 분의 우스갯소리가 이런 겁니다. 두 부부가 침실에서 막 잠을 자기 직전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그런 낌새가 보이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둑이 집을 들어와서 귀한 물건들을 다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 좀 어떻게 해봐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침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깥에서 모든 귀한 물건을 쓸어담는 데 성공한 도둑은 대담하게도 부부가 자는 침실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금고 문을 열고 귀금 속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남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둑은 유유작작하게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진 다음에 홀연히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소개한 내용이 부부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대충은 짐작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제가 빠진 것은 그 정도에서 또 끝인 게 아니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이 다음에 이 집에 그 도둑놈이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진짜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변질되고 계약되고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할 수 없던 그런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반민주적인 그런 국가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젊은 날 재정학을 배우면서 익혔던 소위 공유의 비극 문제, 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모두에게 속한 그런 재산이란 것은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큰 문제인데, 이거 정말 이렇게 가면 절대 안될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국은 더욱더 체제 변질과 관련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아마 달려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착하게 직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또 저들이 우리에게 항의를 하더라도 다수는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밀어붙이더라도 저들은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도둑이 거실에 귀한 물건을 훔치고 침실에 귀한 물건을 훔치고 그렇게 떠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비극이자 한국의 희극이자 한국의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70여 년 정도 어렵게 만든 이 체제, 우리 개개인에게 자유와 번영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줬던 이 체제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소수의 활동가들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마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날들이 아마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의 중핵을 담당한 사람들은 저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왜? 이럴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설 것이다. 그냥 나는 내 몸과 내 재산과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최고다. 아마 이것이 오늘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한 바로 재정학의 공유의 비극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각과 각성된 개인들이 스스로의 몫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그 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